캡틴장 출라 위에 가느라 스튜디오 PSB 윈토익 파트 1 레슨 5 It's Basic LC 레슨 5 오답 찾기 되겠습니다 An important call 자 오답 찾기 아닌 거 골라내기인데요 사진 설명 그 다음에 이제 토익 같은 데서 가장 이제 이 써서는 안 되고 들어가서도 안 되고 혐오하는 문장은 그러니까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자입니다. 오답 찾기는 간단히 얘기해서 주관적인 판단 배제하기. 다시 말해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는 문제들은 다 걸러내시면은 그게 다 오답이란 겁니다. 아, 네. 뭐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같다뿐만 아니라 중요한 an important call 뭐 이런 표현들, a friendly conversation 이거는 사진 찾기에만 국한되는 건 안 됩니다. 아닙니다. 다른 파트에서도 충분히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 근거가 없는데 뭐 an important call 지문과 상관없는 뜬금없는 얘기를 하고 있거나 그 주관적인 어떤 견해가 나오는 문장은 대부분 답이 아니에요. 사진 찾기는 거의 100%고요. 파트 2, 3, 4, 5, 6, 7에서도 주관적인 판단을 담은 보기들은 대부분 답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배우는데요. Important call. 아니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이런 것들은 답일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A friendly conversation. Laughing at the joke. 사진을 보고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Reaching a decision. 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건 표현이죠. Reaching a decision. 아, 이런 표현이 있구나. 결론에 도달했다. Reaching a decision. 이런 표현들. 다소 중요하겠습니다. The man's trying to sleep. The man's trying to sleep. 알 수 없죠. 자려고 하는지 사진만 보고 모른다. The man's very hungry. The man's very hungry. 맞아. 배고파 보이지 않죠? Okay, question number one. A. The man's singing for an audience. Ryan. 그 남자는 관객 앞에서 노래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관객 정리하시고요. Audience는요. Audience는 뭐죠? 자, 정확히는 청중입니다. 영어는요, audience 하고요, spectator를 구분합니다. 네? 두 개 차이점은요, spectator. spectator 처음 듣는데? 예? spectator를 처음 듣는데요, 철자죠. spectator. S-P-E-C-T-A-T-O-R. spectator입니다. spectator. spectator. 뭐 하는 거지? 자, 우선 하나씩 볼게요. audience는요, 뭐, audience는 저 관객입니까? 관이라는 거는 볼관자입니다. 그 audience는 뭐예요? audience는 자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audience에는 audio가 있습니다. audience의 audio는 audio입니다. 어디요? 그러니까 귀로 듣는 청중. 다시 말해서 청중이 돼요. 청중과 여러분들 관객은 사실 구분해서 쓰셔야 됩니다. 음악회나 콘서트는 audience를 써야 되겠죠. 물론 spectator 뭐 퍼포먼스 했으니까 뭐 스펙테이터도 될지 모르겠는데 스포츠는 철저하게 스펙테이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두 개는 일단 구분을 해주십시오. 예. 음악회 콘서트 연설은 어디였는데? 예, 왜 오디오가 있기 때문에 스펙은 보다입니다. 보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프로스펙스 자 우리 단어 하나 공부하고 갈까? 프로스펙스 뭐죠? 신발이죠. 예, 자 의미는 뭘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옷 바뀌기 하는데. 자, 그럼 제가 저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할 교재가 우리 좀 레벨이 올라갔을 단어를 이걸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것만큼 그 보케뷸러리가 잘 나온 책이 아마 없지 않나. 이게 최고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건 뭐 나중에 얘기고요.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대로 제가 알려 드릴게요. 저도 요거를 통해 가지고 알게 됐는데 프로스펙스 볼게요. 프로라는 거는요. 일단은 어원이 프론트랑 같이입니다. 프론트 철자 다르지만은 앞입니다. 앞 이해됐습니까? 네. 야, 앞을 내다보는 거고요. 스펙스는 볼망입니다. 볼망, 관, 망, 조망하다, 예, 네. 뭐 관람하다, 보다입니다. 스펙스는 앞을 내다보다. 다시 말해서 프로스펙스를 정리하면은 전망이 됩니다. 아, 전망. 예, 좀더 의미를 확장시키면 전도유망 정도 있고요. 예.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지금 아니죠. 예, 한때는 프로스펙스 이름 그대로 나갔죠. 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프로스펙트가 아니고 프로스펙스? 네. 그렇죠. 자, 프로스펙스 전망이 된다.
그래서 spectator 돌아갈게요. spectator 보는 사람들입니다. spec이 보다 역시 보다입니다. 요것이 이제 어원을 정리해 가지고 단어를 좀 더 쉽게 암기를 하고 그 단어의 뿌리를 찾는 방법이에요. 요렇게 단어를 분해를 하고, 물론 이걸로 안 끝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공부를 할 때 문장을 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한자도 파자를 하죠. 파자. 네. 요런 부분들이 요렇게 해서 한자가 형성됐습니다. 제자원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한자 한 글자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연결된, 한자 연결된 또 문장을 공부를 하듯이 영어 역시도 그렇게 그 미시적으로는 단어를 분석을 하고요. 거시적으로는 문장에서 쓰임새, usage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은 완벽하게 2중, 3중으로 우리 두뇌 회로망에서 그 뭡니까 기억의 그물망이 쳐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영구적으로 기억은 가게 됩니다. 자, 단어 어떻게 공부하는지 잠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하면 재밌겠죠? 아, 네. 아, 그리고 또 그냥 궁금, 그냥 한 게 있잖아요. 그거 뭐지? 이거 1편부터 끝편까지 그거 뭐지? 순서대로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아, 요건 일단 유튜브 검색하시면은, 어때요? 능률 복화? 네, 유튜브는 검색하면 자꾸 무작위로 쳐넣어줘서 짜증나. 아, 오케이, 온라인. 데이로 넣으시면 됩니다. 데이, 데이 1, 데이 2. 네. 예, 데이 1, 데이 2 순서대로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지금 네이버에는 한 20강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치셔도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추후에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1강부터 20강까지 그냥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갈게요. The man singing for an audience. 잘하셨고요. The man singing for an audience. B. The guitar is in its, their guitar is in its case. Ryan? 그 기타는 케이스 안에 들어있다? 예, yeah, the guitar is in its case. 요 부분이 어렵습니다. The guitar, the guitar's in. 자, 요걸 축약해볼게요. The guitar's, the guitar's in its case. Guitar's in its case. The guitar's in its case. 요거요. Guitar's in its case. Okay? Yeah, see. The man's playing a musical instrument. Crap. 이 남자가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야, 악기. 야, 영어 단어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요. A musical instrument. A musical instrument. 예, 요 부분이 악기가 되겠고요. Musical 빼고도 그냥 an instrument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An instrument가 악기를 그냥 나타내기도 한다. D. 다른 뜻은 없어요? 예? Sorry? Instrument가 다른 뜻 없어요? 뭐 다른 기구, 장비. 예, 뇌 의미도 있습니다. 툴의 의미도 연장하고 조금 연장하고는 완전히 똑같지 않은데요. 일부분 의미를 쉐어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툴의 의미도 갖고 있다. 장비의 의미를 갖고 있다. 예. D. He's performing in a concert hall. He's performing in a concert hall. That doesn't matter. 넘어갈게요. Question number two. All the phones are the same size. Ryan. 모든 전화는 같은 사이즈다. Okay. All the phones are the same size. 또 찾아야 돼서. All the phones are the same size. Okay. B. A telephone's being used. A crap. 그 전화들이 사용되고 있다. Okay, good. A telephone's being used. C. The telephone booths are on the street corner. The telephone booths are on the street corner. Ryan? 공중전화기 부스는 도로 코너에 있다? 예. 자, 길의 코너에 있다라는 말도 있고요. Booths가 무슨 booth. Booth인데요. A booth. A booth. 하나고요. Booth. Booth. Booth인데요. Booth. Booth. 바로 뒤로 넘어가면. Teach를 너무 빼시고 C로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The telephone booths are on the street corner. The telephone booths are on the street corner. Booths are on this. Booths are on the street corner. 그리고 D. There are telephone directories on top of each phone. Crap. 다시요. There are telephone directories on top of each phone. 말인지 모르겠어요. Okay, Ryan. There are telephone directories on top of each phone. Directory? Top of it? 모르겠네요. Okay, 하나 진짜 틴트 드릴게요. Directory 하면은 목록 목차입니다. 전화 목록 목차는 뭘까요? 전화번호부.
저는 그렇죠. 이제 한번 다시 들려주세요. The there are telephone gestures on top of each phone. 아, 그거 전화번호부가 통마다 위에 올려져 있다. 각각 위에. 그렇죠. On top of each phone. 이 부분도 어렵습니다. On top of each phone. 이런 부분들이 한 개 정크가 되겠습니다. On top of each phone. 이런 것들을 한 개로 정리해 두시면은 그 회화뿐만 아니라 듣기까지 한 방에 해결이 되죠. 아, 전화번호부만 알았어도 바로 상상이 됐을 텐데. Yeah, there are telephone directories on top of each phone. 예, yeah,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Okay, next. Question number three. She's talking to a friend on the phone. Ryan? 그녀는 그녀 친구와 폰으로 얘기하고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답이 안 되겠죠. 전화하는 거 보고 친구랑 전화하는지 안다는 게 정말 대단하죠. She's talking to her friend on the phone. 자, friend 이런 단어들 빨리 나오는 경우 안 들립니다. Friend, friend 이름절입니다. 놀랍게 friend, friend, friend 이름절이에요. 우리는 최소 4음절인데 얘는 이름절.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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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end. 그래가지고 여기 제가 보내드린 동요 CD 들어보시면은 friend로 들릴 겁니다. Friend. Yeah, fan으로 그냥 fan의 뒤에 살짝 붙어 있는 fan으로 들 건데요. 이런 부분들 fan은 굉장히 어렵다. 정리해 주세요. She's talking to her friend on the phone. 왜냐면 이걸 답으로 하는 분들은 friend를 못 듣고 답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friend는 안 들리고 on the phone만 하고 talking만 듣고 답 체크하신 분들 많아요. Friend가 의외의 급소입니다. 듣기에서 가장 1차적으로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모르는 단어를 못 듣는 경우,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는 아는 단어보다 있잖아요. 출제 빈도가 떨어집니다. 실제 대부분 듣기에서 오답은 모르는 단어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아는 단어를 못 알아들어서 그런데요. 자, 아는 단어를 계속 놓치게 되는 이유는 내가 안다는 착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철자로 공부한 F-R-I-E-N-D 나 그거 알아, 이 단어 알아, 난 철자까지 그녀의 모든 속속들이 깊은 곳까지 다 알아. 아니라는 거죠. 예. 왜냐면 나는 그 소리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안다라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friend 아 내가 뭔가 아는 내가 생각했던 friend 이 소리가 아닌데 라고 주의 깊게 들으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면 friend 하면은 이제 못 알아듣는 거죠. 자, 안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무섭다. 예, 쉬운 단어 틀리는 예, 그런 실수를 하는 그런 나쁜 경우를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B. She's using a cell phone. She's using a cell phone. Crap. 그 여자는 핸드폰을 쓰고 있다. Okay, good. 자, 문제 없죠. 이것도 들리네요. 네, 그렇죠. Good. 자, 이거 아주 좀 문제가 좀 이거 지금 사진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좀 그래서 맞추긴 했는데 이거 지금 뭔가 약간 남자같이 보여요. 네, 아니 좀 이게. 이게 얼핏 지금 짜증이 나는 게 이 여자분 단추가 있잖아요. 전화선처럼 보여요. 좀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아 이거 밖에서 집전화를 쓰고 있나? 아니면 창가인가? 이런 셀폰이 아니구나라고 예, 잘못 판단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런 질 낮은 낚시를 그러네요. 어디 전화기를 네, 아니 이거 단추가 완전히 딱 그 위치에 딱 전화선처럼 보여요. 이거 환장했네. 예. 그러니까. 예, 아니 이거 어떻게 보면은 집에 발코니에서 집 전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어. 그 폰줄 길게 해가지고. 아 근데 낚시인데 너무 저질 낚시다. 예. 예, 토익이 좀 이제 자꾸 이제 득점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집 발코니 같잖아요. 그거 베란다 같구만 무슨. 예. 맞아요. 게다가. 오케이. C로 갈게요. She's waiting for an important call. Okay, Ryan? 아, 다시 한 번만. She's waiting for an important call. 아, 그녀는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Good. 예. Yeah. She's waiting for an important call. 예, 이런 부분들은 자, 답이 안 되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D로 갈게요. Right. 아, 잠깐만요. 예. 임포턴트였어? 예, 임포턴트입니다. 임포턴트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네. 예, 자, 예, 유명한 저기 1월을 아, 요거만 끝나 말씀드릴게요. 예. 임포턴트 관련 부분 말씀드릴게요. D. She's reading the title of the document. She's reading the title of the document. 그 여자는
여자는 그거 뭐지? 한무더기의 그 문서들을 읽고 있다. 아, 아닙니다. Ryan, she's reading the title of the document. 그녀는 파일을 읽고 있다. She's reading the title of the document. 문서? 문서의 네. 제목을 읽고 있다. 그렇습니다. The title이죠. Title of the document. 예. 타이틀이 아니죠. 타이틀입니다. Title of the document. 이런 부분들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한계로 The title of the document. The title of the document. File 아니죠. Pile 아니죠. P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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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s reading a pile of pile. Title. Pile. Title. 전혀 다릅니다. 비슷하게 들으시면 곤란하죠. 오케이. Title. 예. 자, 오케이. 여기 second file. Lesson 5. The fourth file is over.